오늘 할 게임은 윈도우 킬이란 게임인데, 이게 뭐냐면 어쩌다 마주친 이 게임의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달까? 진짜 어쩌다가 마주쳤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라고. 알고리즘이 나의 심장을 가격했어. 어떻게 알고리즘이 참 좋은 알고리즘이었나 봐. 그래서 발견한 게임인데 진짜 신기합니다. 지금 요런 건데, 요 풀던 닫고 요런 느낌? 이해하시겠나요? 예. 점점 줄어드는 윈도우 창을 넓혀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적들을 잡고, 참고 보스전도 있습니다. 보스가 3개밖에 없긴 한데, 다운받는 링크는 댓글 뭐 그런 데 올려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료 게임이긴 한데, 오픈숍 위 스페이스바. 기본적으로는 무료인데 돈을 내도 상관없어요. 약간 후원하는 느낌이지 뭐. 뱀서 라이크? 뭐 그런 느낌이죠. 방탄특공대, 뱀파이어 서바이벌. 근데 화면을 내가 넓혀야 하는 게 특이한 거지. 이런 식으로 떠요. 신기하죠? 처음 보고서 진짜 신기했거든. 이걸 이제 얻으면은 스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신기하니까 드레인 보여줄게요. 얘를 이렇게 갖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끌어올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요 안에 있는 애들이 공격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거 얼마나 신박한가? 프리징, 파이어 레이트, 스플래시 데미지. 스플래시 데미지 마음에 드는데? 펀치도 필요해. 이거 보면서 살짝 느낀 게 있는데, 그래픽은 게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솔직히 이거 그래픽이라고 해봤자 그냥 팔각형 친구 애들이랑 요 그림은 다 그린 거겠지만, 팔각형 동그라미 세모 그려가지고 만든 게 다인데, 요런 간단한 그래픽을 가지고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두 번째 보스겠죠 얘네가. 피해주고 집중하면 하면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나? 컴퓨터 하나를 오른쪽에 딱 띄워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렇게 하던데. 교보제 띄울 때. 슬슬 어렵다. 그럼 여기서 빌로우라는 친구를 찍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클릭을 하면 응? 하고 켜져요. 보니까 고도라는 게임 엔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한번 공부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다 잡자.
고맙다. 그 다음 보스 은근히 흥미로울 겁니다. 아, 피얼.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시야 확보해준 친구 같긴 한데. 그, 얘, 스마일리. 얘를 이렇게 줄여드는데, 여기를 눌러야 합니다. 클릭클릭을 해야 해요. 그래야 잡혀요. 신기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지. 안 보이잖아, 얘가. 나한테 가려지면. 어떻게 해야겠어. 다른 쪽을 뚫어야겠지? 어! 그걸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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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잠깐만. 아니, 그, 누를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 누르고 싶은. 아, 잡았다. 이거 해보니까 널널해. 여러 판 해봤는데 게임이 생각보다 널널합니다. 널널하지 않아요 사실. 멀티샷 하나 더 사볼까? 살 수 있는 건가? 맞는데 애들한테? 맛있어. 그만할까? 체력이 80, 최대 체력이 80을 넘어가가지고 그냥 맞아도 안 죽어 그냥. 자, 이거 X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 네. 아휴, 네, 이렇게 해본 게임 윈도우 킬이었고요. 예, 네. 댓글이나 거기에 설명창에 다운받는 경로 뭐 그런 거 올려둘 테니까. 네.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